이씨, 언제부터 끊겼어? 나 노래 심취해가지고 끝난 줄, 나 끊긴지도 몰랐어. 아, 몰랐네. 언제부터 끊겼어요? 한 1절? 언제부터 끊겼지? 듣지 말라는 거 봐. 하지만 굴하지 않지. 계속 해버리지. 노래, 에이, 노래 불러서 시끄러웠나? 거의 초반이야? 와. 다시 듣자, 그러면. 왜냐면 이 노래가, 일단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코러스 부분이 이제 우리 여기 널브러져 있자라고 나오거든요. 되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너무 편안하고 되게 덧없이 표현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노래는 다시 들어야지. 오히려 좋지. 한번더 들으면.
네. 최유리님의 유리만은 이래. 죄송합니다. 최유리님의 우리만은 이란 노래 들었습니다. 불렀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제 키로 이제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원곡에서 이제 이렇게 낮춰서 부른 거라서 좀 낮게 들을 수 있었는데 또 은근히 내가 또 저음도 또 좋거든. 그래서 또 들어주만 해가지고. 아, 최유리님의 우리 마음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최유리님의 우리 많은, 그러니까 우리들 많은, 우리 많은. 또 뭐 들지? 그래서 사실 그래서 너무,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이 노래, 이 아티스트 분의 노래를. 심지어,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또 뭐 할까? 살아서라 불러더라고? 살아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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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라스 나가레테쿠. 괜찮아도 괜찮아. 내가 정확히는 내가 아는데 디테일이 되게 많은 노래라서 제가 한번 대충 느낌만 볼게. 아, 어린 마음을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득 내 안에 행복했었던. 그래도 남자님들 그래도 원키로 불리는 게 낫잖아. 이 말로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오케이 해볼게요. 못 부를 수도 있어요. 손에 가득 채우는 진성을 내가 할 수가 없다 지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이게 가사도 이왕 부르는 것도 잘 불러야지. 아, 잠깐 인스톤으로도 내가 박자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 노래방 버전이라도 봐주세요. 멜로디 제가 없나? 아, 미안해. 이왕할 거 잘 하면 좋잖아. 멜로디 제가 있어. 아. 숱하게 스쳐가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것들. 난 어디쯤 내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득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 겨운 날도 매일같이
뜨거워지는 태양마저 달처럼 자연스레 봄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부대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 내 밤이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고 아이고 너무 목소리가 떨린다 이거 집중해서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너무 때 이도 어색해 아, 나 이거 어떡하지? 나 멜로디 잘 몰라. 와, 씨. 외로움도 다시 먹을 수 있게 해. 야, 나 부르지 못하고 왜 부른다고 하고 있어. 때로 놀고, 때로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부딪히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들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 내 편이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다시 기억할 수 미안해 아이고 나 이거 어쩌하냐고 때론 너 알고 여기밖에 몰라 어떡해 너만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 어때요? 아이 좀 차라리 이렇게 하면 좀 무반주로 부르고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죠. 내가 잘 못 다 까먹어가지고 부담 갖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부담은 안 가져. 몰랐는데 어떻게? 이건 도전 천국이었으면 바로 탈락이었는데 지금. 코노 온 것 같아, 코노. 일단은 한 쉬고 가자. 한번 노래를 또 듣고 가자. 좋은 노래를. 나 또 노래 또 뭐 좋아하지? 세븐틴 노래 들어? 오늘 코너가 더 원래 난 내 노래 안 부르고
승관아 캐럿은 과일이 아니래? 그 무슨 말이지? 잠깐만 나 데브스플레인에서 과일 그거 할때 캐럿 그거 해서 그런 거야? 부끄럽게 왜 그러십니까? 에휴 블루? 태연 선배님 블루?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뭐, 태연 누나 노래가 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자 버전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어요. 있네. 있네. 아, 있긴 한데 이제 그 음정을 낮춘 버전에 그 컴퓨터 목소리가 나오긴 할 텐데 그걸 제가 위에 덮어서 한번 불러볼게요. 괜찮? 불러도 돼요, 여러분? 뭐냐면 방이라 가지고 막 되게 와 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네. 아아아 하얀 밤 아름답지만 더 차가운 밤 오늘 한 번만 다시 눈 맞춰줘 나를 좀 더 푸르게 번져가던 마음이 어느새 시들어버린 향기가 된 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메아리처럼 들려 넌 나의 블루 늘 그랬듯이 넌 나의 블루 그리움만 가득 채워 먼저도 아름다워 사랑이라는 말 너를 닮은 그 말 여전해 나의 하루는 너로 가득한 미로 한 걸음씩 멀어지면 더 유난히 깊어지는 한숨 한숨 흐리게 흘러가는 숨 사이로 네가 있을 것 같아 넌 나의 블루 늘 그랬듯이 넌 나의 블루 그리움만 가득 채워 먼저도 아름다워 사랑이라는 말 너를 닮은 그 사랑이라는 말 닿지 못할 그 말 잊을 수가 없는 온기 따스하던 그 기억에 울까 난 아직도 겁나 애써 괜찮은 척 안 되잖아 난 여전히 겁나 넌 나만 내
매우 민망하군. 또 노래다 뭘 부를지 기억이 안 나냐. 아우. 백열 있는 노래? 백열 있는 노래 한 개밖에 모른다. 한개 괜찮아요? 남자 버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또 모르 안 될 수도 있어. 키를 한번 찾아볼게. 아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한 한마디의 말과 오케이 해볼게요.
근데 혹시 한 번쯤 반대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나요? 난 몇 마디의 말과 몇 번의 손짓에 또 몇 개의 표정과 흐르는 마음에 울고 웃는 그런 나약한 인간일 뿐인데 대체 내게서 머리를 더 말하나요?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이상을 줄 수 없음에 미안해하는 건 이제 그만할래요. 왜곡길 들어서 의미라 했지만 나에겐 공허하기만 한 열망성의 무의미한 바람과 방황의 차. 생각보다 엄청 열창을 하게 되네. 어우야. 이번에 목이 좀 풀린 느낌이야. 또 뭐 부르지? 아는 노래를 최대한 뭔가 불러보려고. 이렇게 노래를 많이 듣고 싶어 하는 줄 알았으면 자주자주 올 거를. 그래도 내 OST 되게 듣고 싶어 하는구나. 스틸류 듣고 싶어요? 제대로 뭔가 혼자서 불러본 적이 없어서.
네가 없이 나 이겨내는 게 Still you Still you for my love Still you for all the world Still you for all the world 네가 없이 나 생일만 해볼게요. 난 저도 몰라. 이 노래는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올해 또 나왔던 노래 중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잘 못 부르더라도 네 나중에 스틸리 한번 들려줄게요.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소리 너무 작은데. 사는 게
진료가 됐습니다. 노래 좋네. 노래 좋아. 녹음할 때 생각나네요. 되게 좋아했는데 뭔가 그 처음 이제 가이드가 넘어왔을 때 계속 듣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는 꼭 하고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노래. 좀 질문 타임 좀 가질까? 아직 아 나 몇 분 했지? 저 지금 거의 한 시간 넘게 했죠. 떠내려간 한 소절? 뭐지? 항상 흘러가는 그저 그런 일들 속에 멀리 떠나. 아 죄송합니다. 항상 흘러가는 그저 그런 일들 속에 멀리 떠나 가버린 네가 힘이 들 땐 내 옆에 기대어 천천히 무겁게 걸었던 네가 어느새 추억이 됐어.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게 돌아와 주길 바라는 건 잘못된 일인 걸까. 떠내려가 떠내려가 이 시간 속에 떠내려가 떠내려가 떠내려가. 떠내려가. You say You say 그대와 내가 함께 부르곤 했던 이 노래 혼자인 밤이면 I still 사랑해 사랑해 언제나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어 말해줘 나에게 just stay 그대여 say yeah Can you say? Can you say? Can you say? 나의 모든 빛이 되신 널. 운이 좋았지? 운이 좋았지? 질문 받자면서 또 노래 불러주겠는 거야. 끝낼 수 있던 사랑을 잡겠습니다. 원래 코너에서도 막 망치면서 계속 불러봐야 이게 늘어 노래도.
서서히 식어간 기억도 내겐 없으니 남은 운이 좋았지 한없이 사랑한 날도 우리에겐 없던 것 같으니 남은 운이 좋았지 지친 인연 모두 내게만 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으니 후회는 하지 않아 덕분에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참 많이도 아팠지 혼자서 울음을 삼킨 날도 정말 많았지 이젠 웃어보일게 긴 터널이 다 지나가고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됐으니 아주 자잘한 후회 나요 내게 남겨주지 않았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내 삶에서 나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게 불었던 바람들 중에 폭풍이었기에 너 그만 덤빌 바람과 다가올 눈보라도 이제는 봄바람이 됐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내 삶에서 나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제 노래 그만 괜찮으신가요? 기립박수 코너에서 그 박수 버튼 눌러준 거 좀 박수 없나? 이제는 마음 편하게 좀 노래를 추천하고 이제 자자 그래서. 그래도 아 정말 그 고마웠던 게 사실 제가 좀 쉴 때 정말 캐럿들이 이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글도 되게 많이 보고 이제 뭐 댓글들도 보고 뭐 이렇게 정말 많이 기다리게 이제 기다리게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제 소식이 없는데도 저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뭐랄까 초반에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뭐 승관이 푹 쉬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거를 좀 나한테 더 엄격하게 이제 엄격한 잣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나 빨리 이제 돌아와야겠다 건강하게 돌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건데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저를 좀 더 뭔가 옥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캐릭들의 그런 말들은 그냥 그 말로만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냥 캐릭들이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뭐 치킨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하면은 그냥 아 진짜 오늘 나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리고 뭐 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도 그냥 너무 감사해만 하면 되는 건데 나를 내 행복을 이렇게 바래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일 텐데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나 빨리 건강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 그랬는데 좀 어느 순간 후반부터는 그냥 그 위로 그대로 그냥 그 응원 그대로 좀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으로 계속 활동을 해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이제 저 일기 좀 쓸게요. 일기 쓰려고 오늘 아세요? 아시는 분? 사랑한다 마음으로만
노래 진짜 좋지. 한 곡만 더 듣고 가야지. 아까 곡은 최유리님의 바람이란 노래고 이번에는 이제 최유리님의 이름이란 노래예요. 이것도 뭔가 캐럿들 생각이 많이 났었어. 당신은 참 내 사랑에 똑같은 거 어려움에 도망가지 않을 계속 사귀듯 날 불러주며 나 오늘 라이브 한 거 이제 내일 멤버들이 놀릴 수도 있어. 감성 터져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때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
저는 오늘 아주 마음이 너무 갑자기 편안해졌어요. 혼자 자려 했었다면, 그러니까 방송 안 하고 그랬다면 또 혼자서 잠도 막 늦게 자고 이럴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득을 너무 많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가득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잘 이렇게 또 살아야죠.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곁에도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사람이 가득할 거예요. 그게 뭔가 인원의 뜻으로 가득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한 명이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진짜 한 명이어도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아쉽지만 또 아쉬움을 남겨놔도 오니까 난 항상 정한이 형이랑 느낌이 다르게 나는 툭툭 라이브를 못하네. 약간 와가지고 진득하게 갑자기 혼자 무슨 혼자 거의 뭐 지금 뭐냐 뭐라고 해야 되니 지금 불예명곡 거의 그런 거 나가는 느낌으로 거의 딩고 라이브 찍는 느낌으로 지금 브이라이브 하고 이게 내 매력이야. 그치? 매력이지. 아니야. 캐럿들이도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좋네요. 또 나도 2시밖에 안 됐네. 약간 잠깐 끊길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요. 잠깐만요. 어떠세요? 좀 끊겼죠? 이게 제 지금 그 개인 기기로 하는 거라서 혹시나 뭐 직원분들이나 멤버분들의 이제 걱정이 혹시나 이제 와 있을지 걱정의 연락이 와 있나 뭐 확인해 봤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사실 이름이란 노래도 뭐 제 곡은 아니지만 또 그 이름이라는 주제가 또 스스로 부승관이라는 이름을 제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더 나를 많이 불러주잖아요. 그런 뭔가 마음에서 너무 이 노래가 너무 예쁘게 들리고 그 처음 그 벌써도 당신은 날 참 사랑해 똑같은 그 어려움에 도망가지 않을게 속삭이듯 날 불러주며 너무 네 피곤한 사람 좀 들어가도 돼요. 좀 쉬어도 돼요. 나 진짜 관랑이 주체가 안 돼? 진짜 관랑도 웃겨. 솔직히 관랑 처음 들었을 때 관랑? 이렇게 되잖아. 좀 웃기려고 했던 거잖아. 원래는 카니발 그 고잉 때 카니발 때 관랑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찰져? 관랑이가 제일 뭔가 되게 표현하기가 딱 찰진다고 해야 되나? 관랑이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 여자와 관람할 때 그것도 그렇고. 그치, 원래 뭔가 관람에 이게 좀 웃기려고 했던 멘트였지. 관람 웃겼잖아 처음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냥 관람에가 좀 하게 돼. 관람력 풀충전이야. 관람이 진짜 웃긴 것 같아. 근데 또 안 하면 이제 섭섭해서. 민규는 아직 깨어 있어? 뭔가 다음에 좀 그 K-POP도 좀 해야겠어. 너무 쉬었어.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채워왔어요 플레이리스트를. K-POP 플레이리스트 진짜 다음에 한번 제대로 갈게요. 진짜 대한민국 K-POP은 너무나 창창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놓치고 있었던 것들 제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았는데 내가 모르고 있던 것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갑시다. 뭐 우리도 물론 우리 노래도 너무 좋지. 다 너가 알 것 같아 말하기가 무서워. 그것도 맞아. 근데 확실히 나는 그 취향이 있는 것 같아. 언제 할까? 성수동이 와줘. 아, 세븐틴 스트리트 너무너무 이쁘게 잘 됐던데. 그냥 그 밖에가. 그래서 한번 몰래 가야겠어. 근데 또 가야지. 시간은 내서 가보겠어. 이 구도 괜찮지? 이 구도로 앞으로 자주 찾아볼까? 이 여기 뷰가 괜찮은 것 같아. 이 각도? 너무 밑에 있나? 근데 이게 또 밑에밖에 못해. 이게 지금 세워놔야 돼가지고 거치대를 가져오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유리님 노래 커버할 생각 있어? 이게 모든 게 스포였다면? 제주 캐럿이라 스트리트는 못 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 말지. 혹시 세탁기가 돌아가냐고? 에어컨이 돌아가. 끌까? 더워서 계속 그 소리 들리지. 미안. 이제 좋지? 아, 이 지금 훨씬 낫네. 아니 방이 덥긴 해. 눈 색깔이 달라. 이건 뭘까요? 이거는 문이 아니라 그 장롱이야. 안에 옷들 있는. 알았어. 알았어. 같이 뭐 내 방에 지금 같이 있어. 왜 이렇게 다시 키라는 거야? 알았어. 아, 자기 전에 킬게. 내가 키우고 잘게. 잠깐은 꺼도 안 더워. 괜찮아. 같은 방에 같이 있는 줄 알았네. 알지? 그 막 누나랑 같이 있으면 왜 켜? 이러면서.
맞아, 뱀 나온다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었어. 얼굴 빨개지네. 띠아무 붓지 않다? 안 부었단 말이지? 오늘 안 부었다. 오, 붓지 않다. 립스틱을 발라요? 아, 여기 우리 엄마 맞네. 내가 왜 가리면서 바른 줄 알아? 덥긴 덥네. 뿌는 언제 잘 거야? 모르겠어요. 승관이랑 똑 닮은 아기 틱톡 봤어가 뭐지? 아기 틱톡 봤어? 완전 애기? 몇 살이라나? 아닌가? 그건가? 부순간 저런 애가 부순간 된다 그건가? 아닌가? 그거 봤던 거 같은데? 저런 애가 부순간 된다. 완전 약간 나 무슨 그 동료대회 나가는 그때 나이 때인 아기가 막 춤추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 사람 너랑 정말 비슷해. 그런 애가 감히 나랑? 근데 그런 애가 진짜 잘 된다. 미리 자려놔라 그 친구한테. 그런 애들이 진짜 끼쟁이들이요. 나보다 더 잘하던데?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댓글이 그 전소미 씨도 이제 원곡자가 직접 그 나왔다며. 그 댓글을 달았다며. 그 노래. 근데 그러고 나도 그걸 봤는데 이제 저런 애가 부순간 된다. 그래서 내가 사실 장난치려다가 말았어. 네가 그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그 저런 애가 부순간 된다라는 글을 적은 분한테 이제 네가 뭘 알아? 아주 잘한다. 아주 잘하네 라고 말하려다 좀 드립이 텍스트로 적었을 때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 네가 뭘 알아? 진짜 잘하네 이렇게 하면 재미없긴 하다. 근데 네가 뭘 알아? 저걸 하다가 말았어. 너가 하는 말 중에 재미없던 건 없는 건 없다고? 그런가? 땡큐. 나 안 졸려? 나 진짜 늦게 자. 스모크 챌린지? 자꾸 해달래. 그것도 뭐 주면 또 뭐 준다고 난리 하죠? 어? 가만두 진짜 내가. 가만은 두겠지만 뭐 주면 뭐 준다고. 컴백곡 열심히 준비할게.
아닌데 우리. Just for fun이지 재밌게 노는 거지 뭐. 또 이걸로 진지해지지 마. 믿지. 제일 싫어하는 거. 캐릭터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어요. 나 진짜 그러면. 아마 오늘도 몇 명 있을 거야. 이제 막 보고 있는데 아니 왜 자꾸 승관이 보고 일찍 자래? 졸리면 알아서 승관이가 자겠지. 근데 또 걱정하는 캐릭터 마음도 이해돼. 아 빨리 그럼 언제 자? 얼른 자.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진짜 자야만 하는 시간인데 안 끄니까 약간 소외감 들어서 빨리 자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하지만 어 그것도 되게 그리고 어 그 입장 차이. 에센스 다 봐서 뭐 보는 게 내가 뭘 다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내가 지금 활 너무 미안해요 캐럿들 진짜 미안해요 이거는 내 잘못 왜냐면 어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 네, 이게 제가 제 아까 제 기기로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 어떡하지? 지금 다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화 온 상대가 누구냐면 전화 작작하려고 너무 말 세십니다. 예. 정국이 형이 전화가 왔어요. 예. 또 위버스 라이브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아주 형이 유명하잖아. 예. 근데 정국이 형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예. 잘 사냐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예. 아 뭐 간간이 뭐 본 적도 있고 뭐 너무 뭐 내가 캐럿들한테 아는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데 에이, 너무 아는 사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뭐하니 했을 때 이제 아 나 리버스 라이브 하고 있었어 라고 하니까 이제 형은 이제 순간 자기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줄 알고 아 여러분 캐럿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 아니야 지금 형 전화 때문에 지금 이게 끊겼어 그래서 아 미안하다 미안하죠 얼른 끊을게 이러면서 그래서 아 그래 그럼 형 나 형 전화 온 거 말해도 돼? 그러니까 어우 말해도 되지 무려 정국이 형이 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네. 진짜 웃긴 스토리긴 한데 약간 좀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민규 형이랑 더 많이 정국이 형이랑 또 많은 교류가 있었고 먼데이 투스데이 같이 챌린지도 찍고 막 손오공도 찍고 했는데 이제 항상 은근 아 이게 전화가 너무 많이 왜 이렇게나 전화를 하는 거야 아 또 인기가 너무 많네 내가 진짜 미안해요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미안해요 이거 새벽에 날 왜 이렇게 찾는 거야 나 아 비밀이에요 안 돼 이 형까지 내가 말 못해 말하면 진짜 놀래 진짜 놀래 여러분 너무 놀래 진짜 완전 아무튼 어 정국이 형한테 이제 허락 받고 얘기하는 점입니다. 네 어, 아미 분들도 네 막 제 왜 말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아는 사이구나 이렇게 아 진짜 아 피곤해 아 진짜 질척거려 아 네, 농담입니다. 네. 아 지금 전화한 사람 누구냐고 찰리푸스냐고 아유 좀 예 지금 아 웃기네 아무튼 지금 또 다른 형이 또 전화가 왔어요 예 거의 다 어 높이 있는 형들이야 아주 아 근데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화한 형도 상관없다 그랬거든 어 민규 형이다 민규 형 이런 식이면은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어 괜찮아?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전에 전화한 형은 은우 형이에요. 동민이 형. 예, 요즘 셋이 같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셋이 모일 때 가끔 그 분위기 메이커 형으로 저를 많이 찾곤 해요. 예, 그래서 야, 셋이 와. 셋이 좀 와라. 같이 하자. 합동 방송 좀. 이제 다 있어? 나좀 비주얼 라인에 좀 껴보자. 빠른 구팔 해가지고. 다음 중 알맞지 않, 다음 중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1번 차은우, 2번 전정국, 3번 김민규, 4번 부승관. 신청률 폭발하겠다. 아, 씨. 난리 나네, 난리 나네. 이 정도면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캐럿들 지금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아, 이게 다들 난리 났네. 예. 근데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형들이에요, 진짜. 정말. 아,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캐럿들도 많이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왜 그래? 3D, 3D. 형이 제일 멋있으면서 또 저런다, 또. 하, 이거 청춘 아니야? 너무 청춘이다, 형, 우리. 하. 아, 또,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형, 방탄 선배님, BTS 선배님 얘기하고 지금 앞에 두고 지금 내가 그럴 수가 없다.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다. 아, 진짜. 주소 보내줘. 아, 미치겠다. 나도 좀 껴줘, 형. 어, 3D. 나도 껴줘, 좀. 깃발 났어? 이거 지금 정국이 형 사칭하면서 김민규가 적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찍었다, 원우? 뭐야, 원우 뭐야? 잠깐, 원우 똥민 정국 민규? 아, 진짜. 이 너무 귀여운 사람들 어떻게 믿었죠? 다음 거. 다음에 내가 세븐틴 다음 거 열심히 해볼게, 정국. 아우, 끝났다. 우리 회사 직원한테 말해가지고 이번에 그 해외 프로모션 따로 안 잡고 그냥 형 챌린지 하나로 끝내라고 할게. 오케이, 오케이. 다들 안녕. 에이, 아무튼 이 지금 난리 난이 상황 캐럿들 다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딱 그냥 네잉님, 네영님, 라이브에서 캐린들 잘 챙겨보겠습니다. 형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우리 같이 만났을 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네, 정말 팬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걸 많이 말해줘가지고. 예. 네. 아, 나이 정도면 나좀 자랑해도 돼? 아, 나 이거 뭔지 알지? 이런 거 진짜 찐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 고향 친구들이 막 아무것도 그냥 잘 모르는 고향 친구 애들이, 야, 너 그러면 너 방탄소년단에 친한 애 있냐? 그러면, 아, 그냥 뭐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이라고 해야 돼. 아, 정국이 형 알지? 하고 또막 와, 야, 뭐 만약에 뭐 다른 이제 스텝이나 뭐 다른 이제 고향 친구들이, 야, 진짜 차은우 너무 잘생겼냐, 차은우 진짜 실제로 봐도 진짜 잘생겼냐, 이러면, 아, 그거 알지? 그 본명으로 불러줘야 되는 거. 아, 동민이 형 알지, 알지. 아, 동민이 형 엊그저께 봤어, 이러면서 괜히 그런 느낌 있어. 같은 그, 예. 아, 동민이 형 아까 엊그저께 만났었는데 잠깐만, 이런 느낌. 아, 진짜. 나왜 인맥 자랑하냐? 아무튼 제가 좀 이런 인맥이 있다. 예. 너무. 아, 진짜 이 새벽 2시 반에, 아, 차은우, 전정국, 김민규, 전원우가 아주
나를 못 살게 보네. 아무튼 우리 캐럿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 덕분에 오늘 하루가 너무 웃기네. 갑자기 막 심장이 뛰는데? Let's go. 자, 아무튼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날에 지장이 안 갈 정도로만 살짝 약간 나 한잔 하러 가도 돼? 괜찮아? 허락해주는 거임? 안주 안 먹으면 내일 안 부를 수도 있어. 오케이, 우리 캐릭터 다 이해해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이제 옷을 입고 준비를 이거 맞아? 네. 네, 자 그럼 이제 살짝만 할게요. 네. 또 요즘 그 제로 슈가 소주들이 많이 잘 나와가지고 뭐 진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라고 얘기해 준 게 너무 고맙네. 진짜 우리 캐럿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말이 길다. 아무튼 갈게요 캐럿들. 빠빠잉. 이거 맞아.